약간 고급진 느낌으로 가지고. 오늘 어떻게 하고? 엄마랑 어울리기. 여러분, 엄마 머리가 다 됐습니다. 셜록 원일상의 진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알루 분점에 왔는데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머리를 막 고급진 곳에서 해보신 적이 없으셔서 제가 한번 이제 어버이날을 이제 맞이해서 효도를 하려고 소연쌤에게 좋은 부원장님이죠. 좋은 부원장님에게 미리 말씀을 드려서 예약을 했습니다. 지금 어머니랑 함께 왔는데요. 엄마 얼굴 나올 거예요? 모르겠네. 뭐 오늘 소감이 어때요? 이제 곧 할 텐데.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그럼 이제 도착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보이게 해드리니까 아니면 사모님처럼. 엄마 어떤 느낌을 원해요? 그냥 나한테 맞는. 엄마한테 어울리는 거? 나는 약간 고급진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원 씨한테 물어본 거 그때 약간 사모님처럼 고급진 느낌으로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사모님이니까 사모님처럼. 지금 머리는 아니 근데 밸런스가 많나요? 어떤 밸런스? 하나 엄마가 그때 양쪽이 막 안 맞는다고 막. 아, 뜻이랑 목적이랑. 네, 그런 쪽 얘기 하셨거든요. 되셨죠? 네. 한 2달 넘었던 것 같아요. 볼게요. 다른 말에서 혹시 수술에서 혹시 어머니가 저번 직접 긴장하신 적은 없죠? 있었구나? 뭐요? 그 이후로 나오셨는데 없죠? 아니요. 혹시 어색하신 거 아니지? 어떻게? 그래서 나와야 되냐고. 그러니까 왠지 그게 느껴져, 뭔가 경직되어. 어머니가 여기 손톱 있죠?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놓고, 네, 그 가르마들이 무게도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르다 보면은 양쪽이 같이 이렇게 자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놓고 또 말리면은 약간 이제 자기 가르마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마무리 커트 할 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심심해가지고 드라마 보려고요. 그래. 아 진짜? 엄마 앉아주세요. 이런 시간에는 머리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 되지? 제일 좋은 거는 사진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뒷머리 침을 내주시고 옆에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거 말보다는 사진이 제일 엄마는 이제 앞으로 한 2시간 좀 더 걸리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빈센조를 보려고 마지막 2화 저는 남겨놓거든요. 이미 완결은 났는데 저는 아직 안 봐가지고 빈센조 좀 보면서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엄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다 기대가 돼요. 엄마가 또 이렇게 머리 이런 데서 받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파마 하신 지도 몇 년이 되셨고 진짜 예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엄마가 수현쌤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응해 주사 오셨어요. 엄마는 샴푸하러 왔어요. 저 오늘 아직 샴푸를 안 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샴푸해야 돼? 네, 안 하긴 했는데 오늘 어떻게 하고? 엄마랑 어울리기. 어? 엄마랑 어울리기. 저는 수현쌤 오늘 엄마랑 어울리기. 저 오늘 머리 안 하고 와가지고 엄마랑 어울리게 머리 좀 하려고 드라이머 좀 받으려고. 엄마가 수현쌤한테 주시고 수현쌤이 저한테 주고. 머리 지금 받고 있는데 어떤 거 잘 돼가고 있는 거 같아? 잘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중간에 막 푸들대던데 머리가. 그러니까 놀랬지 엄마. 내가 생각한 머리가 아닌데. 엄마 그럴 것 같았어. 원래 정리도 그렇고 머리 한 중간에 원래 그렇게 되더라고. 진짜 사모님 머리 만드나? 아주 빠글빠글해서 완전. 되게 손이 많이 가네. 난 다 끝난 줄 알았어 아까. 근데 또 하네. 이제 한 3시간 됐다. 곧 끝나겠네 이거 하고 하면은. 하고 나서 아마 감고 또 이제 머리 마지막으로 커트하고 끝날 것 같아. 하고 싶은 거 없어. 내가 오늘 사줄게. 오늘은 엄마 포함 시켜드리는 날이에요. 그래? 난 내가 사줘야 되나? 아니야 내가 사줄게. 머리에 줘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줘야 되나? 먹고 싶은 거 없어? 생각해봐요. 이 김치 음식점에 찾아왔다가 바로 꺼버렸어. 아, 귀찮고 받았어. 그러면 드라이를 안 해도 화장에 앞머리는 제가 아까 길이를 더 안 잘라가지고 길이를 조금 더 잘라드릴게요. 잠깐 살 게 있어서 올리브영 가려고 나왔는데 우산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우산이 없어서 그 어떤 쌤한테 우산을 빌렸는데 핫핑크 핫핑크 지나간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아 역시 남자는 핑크죠. 아무리 지금 고정 펌을 하긴 했지만 처음에 이제 너무 세니까 몇 번 길들여야 한번 더. 그래도 많이 잡혔어요. 예쁘지 않아요? 지금 근데 약간 보기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엄마 머리가 다 됐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너무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다행이네. 가만히 있어봐. 예쁘네. 저희는 이제 어머니 머리 다 해서요 식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가장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게 얼굴 모양이네. 알게 됐죠 오늘. 잘 먹을게. 오늘 훌륭하네. 제가 원래 돈가스 늦게서 못 먹는데 저는 맛있어서 잘 먹어요. 다 먹었는데 좀 배가 고프네요. 크로플이랑 치아바타 먹으러 왔어요. 엄마 또 크로플 처음 먹어보세요. 네 이제 저희 오늘 이제 엄마랑 머리도 하고 밥도 먹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오늘 약혈을 보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행복했습니다. 네 행복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간에 또 이제 저희는 또 수원으로 내려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